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모크 온더 워터의 전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레슨에서 부분 파트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연습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곡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아시면은 이렇게 뭐 복잡하진 않고요. 큰 덩어리가 일단은 네 덩어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리프 네 마디 아시겠죠? 리프 네 마디를 여섯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리프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G5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이제 원곡에서 이제 두 개를 잡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파워 코드 모양으로 앞전에 배우셨던 세 손가락 잡는 코드로 또 다운 업으로 이용해서 여기까지가 네 마디가 여섯 번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파트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죠. 노래가 나오고 G5하고 F5만 이용해서 노래 부분 그게 6, 5, 4 네 마디인데 그네 마디를 몇번 반복한다 곱하기 4, 네 번. 그러니까는 4, 4, 16, 16마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파트는 우리 코러스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모크 온더 워터. 에이플랫 5, 6번, 4번, 인더스카이 5번 또 여기가 이제 B 파트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리프 두 번, 리프 이제 빵, 빵, 빵. 덩어리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A 파트 노래 부분이죠. 그네번 하고 B 파트 하고 리프 두 번.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이거 1절. 그다음에 똑같이 또 A 파트 네번 반복하고 B 파트 리프 두 번. 여기까지가 2절. 아시겠죠? 그래서 큰 덩어리로 두 덩어리 연주하시고 그다음에 2절이 끝난 다음에 요 덩어리가 바로 이제 기타 솔로 부분이죠. 기타 솔로 부분 요 덩어리 연주하시고, 기타 솔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아까 했던 요 1절, 2절, 그거랑 똑같이 A파트 4번에 B파트 리프, 리프까지요. 이제 리프가 4번이죠. 그렇게 해서 큰 덩어리.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아시겠죠? 1절, 2절, 기타 솔로, 3절. 이렇게 해서 연주하시면 스모크 온더 워터를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은 이제 꼭 노래가 이제 꼭 깁니다. 그래도 몇번 연주하시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곡을 한번 틀어보고 순서를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리프죠? 한번 리프 한번 세 번째 드럼이 들어오죠. 드럼이 스네어 드럼 5번째 베이스 기타 6번째 마지막 G5, A flat, G5, G5.
그러면 두 번째 리프. 그 다음에 이제 2절 들어갑니다. 다시 A 파트 네 번. fade out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곡을 들어봤어요.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리프하고 A파트, B파트, 리프는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기타 솔로 부분, G5 두 마디, C5 한 마디, G5 한 마디이기 때문에, 우리 그 노래 벌스 치는 부분하고 똑같이 연주하시면 돼요. G5를 기타 솔로 할 때, G5를 잡고, 6, 5, 4, 아시겠죠? 6번, 5번, 4번 쭉, 6, 5, 4, 6, 5, 4. C5, G5. 아시겠죠? G5 잡고, 6, 5, 4, 6, 5, 4, 6, 5, 4, 6, 5, 4, C5, 5, 4, 3, 5, 4, 3, G5 다시, 6, 5, 6, 5, 4. 그럼 파뮤팅으로, 딴딴딴, 딴딴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네 마디를 네 번 반복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시겠죠? 네 번 반복한 다음에 여기 C5 밑에 나오는데, 이건 C5를 잡고, 한 번 쳐서 두 마디가 울리게끔 하시면 돼요. C5 아시죠? C5를 잡으신 다음에, C5 잡고, 한 번 긁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마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5, F5도 마찬가지, 한 번 쳐서 두 마디가 울리게끔, F5, 여기 있죠? F5.
있죠. 2프렛, F5는 G5에서 2프렛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렛에 아시겠죠? 이렇게 잡는 F5입니다. 아시겠죠? 6번, 5번, 4번 이렇게 잡는 파워코드에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리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리프 두 번 연주하면은 이제 기타 솔로 파트 끝나고 다시 3절로 넘어가게 되죠. 3절은 이제 똑같이 여기 1절, 2절하고 똑같이 반복하시지만 리프만 마지막에 네 번 치시고 그 다음에 리프 네 번 끝났을 때 G5를 이제 계속 이렇게 쳐주시면서 G5를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치셔도 되고 G5만 잡고 이렇게 G5만 계속 이렇게 쳐주시면 페이드 아웃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페이드 아웃 이렇게 작아지면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엔딩 끝내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만들죠. 요 리프 끝날 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번째 치고 마지막에 빰빰빰둘셋넷 이런 식으로 엔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그 끝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원곡에 충실하게끔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네.